인간의 여러 신체 특징 중 키가 유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이 키는 엄마로부터 35%, 아빠로부터 35%, 나머지 30%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20살 기준으로 키를 예상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엄마 키와 아빠 키를 더한 후 13을 뺀 후 2로 나누면 예상 키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엄마 키와 아빠 키와 13을 더하고 2로 나누면 예상 키를 알 수 있습니다. 오차는 위아래로 5cm입니다. 비만 체질의 경우 유전 영향이 매우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비만인 경우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은 80%이며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인 경우에는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은 40%입니다. 부모가 모두 평균 체중일 경우에는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은 9%입니다. 피부색과 눈, 코, 입, 머리카락, 체형 등 외모는 유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죽은 깨는 물론이고 둥근 코, 화살 코도 유전이 되며 부모 모두 곱슬머리일 경우 아이는 100% 곱슬머리가 됩니다. 곱슬머리 인자가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어두운 색이 우성입니다. 부모 모두 쌍꺼풀이 없더라도 아이가 쌍꺼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쌍꺼풀이 있는데도 아이에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이가 들어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는데 나이에 따라 확률 차가 큽니다. 부모가 탈모가 아니라면 자식이 탈모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탈모 유전 인자는 우성이므로 부모가 탈모라면 자식이 탈모가 될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나 삼촌 등 가족이 탈모일 경우 25% 확률을 물려받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유전의 법칙보다는 우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다르게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 확률이 높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다음 출산 때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두세 배 정도 높으며 이란성 쌍둥이인 여자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을 확률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아이의 지능은 엄마에게서 30%, 아빠에게서 30% 유전되고 나머지 40%를 결정하는 것은 후천적 환경입니다. 성격은 선천적 유전자가 큰 영향을 줍니다. 타고난 성격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후천적 환경에 의해 성격과 인격, 품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 방식과 가치관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아이 앞에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질병은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암입니다. 암은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지만 유전성이 있는 질환이며 부위까지 유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생맹, 근시, 사시도 대표적인 유전 질환입니다. 라즈베리 리프를 임상실험한 결과 임신 8개월부터 출산까지 매일 2번 1.2g의 라즈베리 리프를 마신 사람의 분만이 9.6분 단축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하세요.